열정이의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의 정답과 오답. 아, 추워. 오답 첫 번째, 두꺼운 이불 사용하기. 두 번째, 에어컨을 켠 상태로 창문 열기. 양치나 해야겠다. 오답 세 번째, 양치할 때 물 계속 틀어놓기. 운동이나 가야겠다. 아, 에어컨 안 껐네. 아, 콘센트도 안 껐네. 에이, 몰라. 이따 끄지 뭐. 이따 꺼. 아유, 가자. 오답 네 번째, 외출할 때 콘센트 에어컨 안 끄기. 오답 다섯 번째, 페트병 많이 사용하기. 오우, 라이트 웨이트. 어, 추워. 오, 추워. 추워. 오답 여섯 번째,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하고 옷 껴입고 생활하기. 인강이나 들어야겠다. 벽곡이나 봐야겠다. 상쾌한 아침이다.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보자. 정답 첫 번째, 얇은 이불 사용한다. 양치질을 해볼까? 정답 두 번째, 양치할 때 컵에 물 받아서 사용하기. 아, 콘센트 안 껐다. 정답 세 번째, 외출할 땐 콘센트 끄기.
2 hours later. 정답 네 번째. 체온을 낮추기 위해 얼음 이용하기. 정답 다섯 번째. 텀블러를 이용하고 물 많이 먹기. 정답 여섯 번째. 정석형 에어컨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껐다 키기. 2시간 됐네. 볼까? 정답 일곱 번째. 취침 시 에어컨 온도는 26도로 하고 예약 시간 2시간 맞추기. 정답 여덟 번째. 체온을 낮추기 위해 냉동실에 넣어둔 수건을 목 뒤에 대고 자거나 쿨매트가 부착된 베개 사용하기. 시원해. MBTI 팀만의 여름철 더위 극복 꿀팁으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부담 없이 무더운 여름 함께 이겨내볼까요?